지난 21일 오후 6시 에스파의 미니 5집 앨범 위플래시가 발매됐죠. 많은 아이돌들이 컴백한 가운데 독보적 쇠맛으로 화려하게 빛을 낸 에스파인데요. 타이틀곡 위플래시는 에스파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EDM 기반의 테크노 장르입니다. 이번 컴백의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남기고 있는데요. 특히 미니멀하면서도 감각적이고 세련된 뮤직비디오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.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 누가 만든 건지 아시나요? 바로 밴드 실리카겔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멜트미러 감독입니다. 감독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감독의 전작들도 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. 쇠맛 오브제와 세트장 배경이 나오는 등 감독의 색깔이 확실히 보이는 뮤직비디오이다 보니 감독의 정체를 금방 알아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겹치는 것 하나 없이 신선한 게 대단하다. 과하지도 지루하지도 않고 세련됐다. 눈에 파상풍 올 것 같은 진한 쇠맛이다 등의 다양한 극찬을 남겼습니다. 독보적인 쇠맛 스타일로 꾸준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온 에스파. 에스파가 갖고 있던 쇠맛에 멜트미러 감독의 전자맛 한 스푼이 더해져 극강의 시너지가 발휘됐던 위플래시 뮤직비디오였습니다.